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 안에서 또 평강한 삶을 살고 계신지요. 자,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또 다음 주는 사순절 고난 주간입니다. 이제 막바지인데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바로 부활주일인데 아, 목사님 우리는 언제 부활할까요? 아,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예, 당분간은 예. 무덤에서 함께 예수님과 또 고난을 당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네. 참 긴 사순절 기간 네. 가장 긴 사순절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도 수요 사경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 옷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 백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정미님이
네.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유기동 수도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아, 뭐 좀 뭐 보니까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예. 뭐예요? 타고 다니시는 게 오토바이라고 할 수 없고. 네, 맞습니다. 오토바이라고 합니까? 네, 오토바이라는 건 옛날 표현이고요. 아, 오토바이 너무 친숙해서 그래요. 바이크라고 하죠. 바이크. 아, 어이구. 그 한번 기름 가득 채우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한 200km 정도는 갑니다. 어, 그렇군요. 네. 뭘 넣어요? 그게 휘발유를 넣습니다. 네, 휘발유 넣습니다. 휘발유를요. 이 외양만 되면은 뭐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일 것 같은데, 뭐 정말 에, 여러분 유기농 수도사님의 유튜브 보시면은 이분이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유기농 수도사입니까? 검색할 때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백미님은 뭘 드시는지 궁금하시면은 백미당이라는 백미당. 유튜브 예, 여러분 많이 또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생명사랑교회는 유튜브 네. 채널 있죠? 네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생명사랑교회로. 예 생명사랑교회로 예. 우리 이제 설교 동영상 올려놓으려고 작년에 만들었는데 네. 예 거기에 이제 제가 뭐 이런저런 강의도 올려놓고 아이고 앞으로도 너무... 많이 올려놓을 생각이에요. 지금 해외 국민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고 또 교육 당국도 개학을 순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글쓰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읽는 거, 성서를 보는 눈, 제목도 성서를 본다고 저는 말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거의 성경을 보라. 그리고 네. 우리 저 수요사경회 시청자분들 중에 한 분 더 목사님 팬들은 필히 생명사랑교회 유튜브 구독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석과도 같은 목사님 말씀 또 성서 강해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생명사랑교회 그렇죠. 예, 또 현장에서 직접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지금은 안 되는 거고 네네, 나중에 네. 우리가 부활하면 그때 네. 그때 여러분 상계동에 있는 생명사랑교회 또 많이 또 현장에 들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이제 다음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인데 아 그 어떻게 합니까? 부활 주일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지? 아 일단 저희 교회도 4월 5일까지는 원래 그 학교에서 아니 그때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네. 15일간 좀 자제해달라 해서 4월 5일까지는 합의를 했는데 네. 그래서 부활 주일 날은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인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학교 또 개학이 이게 지금 아마 고등학생들만 뭐 인터넷 개학을 하고 예. 나머지는 지금 연기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아이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도 예. 저희는 계속 그냥 연기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다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제 고민은 그대로 동영상 예배도 하고 주일날도 1부, 2부 나눠가지고 네. 그 최소한 뭐 1, 2미터 거리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작아서요. 예. 한 60명 들어오면 가득 차거든요. 그래서 예. 1, 2부 나누고 또 동영상 예배 드리면 한 10명씩 정도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무슨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한다든지 신도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주일날 만나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입니다. 예. 전 그게 안 되면은 그 한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비닐을 입구에서 나눠 드려가지고 비닐을 완전 보호 방법 비닐을 쓴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라도 만나고 싶어요 우리 교인분들. 그러게요. 얼굴이 그립고 네.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안부도 여쭙고 싶고 우리 백민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무슨 사람이 살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뭐 무슨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이러는 스타일이 전혀 아니라서 뭐 그럴 일은 뭐 죽어도 없을 것이다 생각이 됐는데 한 몇 주 못 뵈니까 거의 7주째 못 뵙는 거거든요. 아 저 이제는 뭐 진짜 만나가지고 미주알고주알 얘기 나누고 싶고 네 그렇게 또 인사 나누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충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사람이 그리울 때입니다. 네. 예. 이제 가족이 네. 지겨워졌어요. 네. 가족이 맞아요. 지금 애들이 학교를 못 가서 예. 가족이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봐야 하는 그런 분들은 참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또 우리 아이들은요. 네. 학교가 그리워졌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이런 일 이런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학교가 그리운 우리 학생들. 학교가 그리운 만큼 또 공동체도 그립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만나는 날에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존대해주고 또 존엄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좋은 말씀입니다. 정말로 그런 마음이 더 많이 타올라서 네. 뭐 새롭게 알았죠. 예. 코로나 덕분에 우리의 일상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친구들, 또 교인들, 네. 뭐 같이 하여튼간 신앙의 동지들 다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주 여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그래요.
아, 그래서 지난 주간에 너무 우리 교우들이 보고 싶어서 벙커원교회에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 찬양을 했습니다. 네. 보통 그 장례식 때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 있어 말입니다. 예. 네. 그래도 뭐 예.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네네네.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본격적으로 오늘 성서 강의 진도 나가겠습니다. 먼저 네. AS부터 해볼까요? 아, 네. 제가 이제 지난주 강의 들으면서 이제 원초적인 의문이 두 가지가 들었었는데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뇌졸중 환자를 이제 치유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은 그 환자보다는 그 네 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해주셨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 네 명의 친구들도 왔을 때 이제 밖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남의 집 지붕을 뚫고 아하, 이제 들어가서 예, 네, 내려서 해줬다. 근데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면은 아, 분명히 예수님이 뭐 치유해 주실 수도 있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을 텐데 근데 왜 밖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믿음이 있었으면 그냥 계속 기다려도 되지 않았을까? 왜 남의 아. 집까지 그렇게 김을 파는 손까지 하면서 그랬을까요? 아마 그 환자의 상태가 그냥 좀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렸겠지만 아마 그 이 네 분의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절절했던 거고 하루빨리 고쳐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예. 그렇게라도 극적으로라도 빨리 이 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 가야 된다. 그런 거죠. 절박한 마음. 네, 절박한 마음이 가장 높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까지라도 하는 것 통해서 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그 네 명의 믿음을 보신 거니까 그만큼 절박했다.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지금 아마 정부가 다양한 이제 방역 대책뿐만 아니라 지금 뭐 사업도 안 되고 너무나도 이제 특별히 이제 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힘드시잖아요. 그럼 말로만 예를 들어서 아 좀 기다려라 기다려라. 언제까지 기다리냐는 거죠. 그래서 그때 뭐 뉴스 같은 거 보니까 어떤 분은 코로나에 굶어 죽느니 마찬가지라고 죽기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김종인 할배. 김종인 할배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김종인 할배가. 그건 뭐 그러니까 전 같은 소상공인이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또 시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면은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치유를 행하시거나 기적을 행하신 내용을 보면은 보통 1대1의 관계에서 많이 행하셨어요. 네네. 근데 지금 이 뇌졸중 환자에서는 1대1이 아니라 그 주변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사자가 아닌 외부인의 그 친구들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치유를 행하신 거잖아요. 근데 믿음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대1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요. 근데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아, 그렇죠. 우리가 신앙을 갖는데 기본적으로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에 이제 그 키에르케오그라고 하는 분의 단독자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 아주 소중한 개념이죠. 우리가 함께 모이더라도 다양한 사람이 있더라도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 사이다. 그 사이에는 어느 것도 없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내면을 깊이 보는 그런 아주 전통도 많이 있고 그건 맞아요. 그러나 이렇게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중풍병자라고 그렇게 표현된 이분처럼 홀로서는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을 때 그때 바로 공동체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공동체도 중요한 거죠. 예, 꼭 하나님하고 나 사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를 살려주는 또 다른 공동체가 있다는 것도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이제 공동체가 있다 그래도 물론 이제 백민님 말씀하시는 대로 공동체에게 핑계를 떠넘길 수는 없죠. 네. 예, 다 그렇잖냐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혼자 스스로 치유의 과정을 밟을 수 없을 때 완전 여기 이제 그때 무기력한 것의 하나의 상징이라고 그랬는데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어찌할 바 없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 도와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예수님이 그 네 명의 그 친구들을 칭찬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중보기도 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실제로 중보기도 하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있죠. 예, 아픈 자를 위해서 돌아보고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예, 교회 공동체야말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동체죠. 예, 예. 그 공동체를 배제할 수는 없는 거네요. 교회 그렇죠, 생활에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그런 것이 제일 잘 나온 게 그 요한복음의 포도나무 비유인데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런 말 하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래서 그 이거 페리코레시스라고 해서 상호 내주라는 말을 쓰는데 서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포함해서 서로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럴 때 예수님이 거기서 주장하시는 거는 내가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걸 역으로 생각했을 때도 가지가 없으면 포도나무도 없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예. 가지 하나만 있다고 포도나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또 줄기도 있고 뿌리도 있어야 포도나무가 온전히 사는 거라 그건 공동체를 상징하는 아주 좋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바울사도가 하는 몸의 비유. 그죠? 우리가 뭐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근데 서로 너는 필요 없다 뭐 이런 거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지체라고 하죠. 예, 지체라고 하죠. 그래서 다 같이 한 몸을 이루는 각가지 지체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하지만 그게 하나가 됐을 때 진짜 어떤 내 개인의 신앙도 더 성숙할 수 있다. 그래서 아, 뭐 질문하신 김에 그래서 나 혼자 잘한다 이런 것보다는 한국 교회 전체가 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죠. 예. 목사님, 맞아요. 그 저도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네. 요즘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 교회가 온라인 공동체가 가능한지 뭐 그동안 전통적으로는 오프라인 공동체 네. 모여서 예배하고 선교하고 친교하고 봉사하고 등등 그래 온 것이 그건의 어떤 전통이고 규율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온라인으로 교회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온라인으로만 네. 예, 그 논의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긴 하는데요. 사실 온라인으로만 공동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해보는 거 이거는 현대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예, 그 이전에 어떤 사람들도 이런 자연과학 기술, 그러니까 과학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꿈꾸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정말 이 문제야말로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할 문제죠. 근데 저도 아직 이런 면에서 보수적인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온라인만으로는 약간 어려울 것 같아요. 온라인과 병행을 병행해야 된다. 저는 병행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도 제가 최근에 생각한 게 우리 교회는 공간의 한계가 있고 또 시간의 한계, 교인들의 시간의 한계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해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사님들하고만 나눴는데 우리 저기 장로님들하고도 네. 고기만 나눴어요. 내 아이디어를. 네. 그래서 생명사랑 유비쿼터스 교회. 유비쿼터스라는 게 어디에나 있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는 생명사랑 교회가 그런 좀 상계동의 어떤 공간을 중심으로 매주에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저의 설교를 듣고 싶거나 또 다른 어떤 교육을 받고 싶은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또 뭐 해외에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분들이 모여서 어떤 신앙 공동체적 친교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근데 이게 온라인 세상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죠. 네. 완벽할 수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방식의 생명사랑 유비쿼터스 교회를 만들면 어떨까를 제가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네. 사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현대인에게 문제니까 이 어리고 젊은 친구들은 훨씬 더 가상세계에 익숙해요. 그렇지. 그래서 가상세계와 실제 세계, 제가 이제 세 가지 세계를 말하는데 하여튼 가상세계와 실제 세계와 신념의 세계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세계를 같이 살거든요, 현대인들은. 그래서 가상세계와 실제 세계를 훨씬 더 자유롭게 넘나드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온라인 공동체도 충분히 유의미하게 가능하다. 이제 앞으로 네. 이번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 맞아요. 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과 접촉하는 비대면 접촉이 더 많아질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교회도 이제 그런 시대에 대비를 하고 세기를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리 백미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눈 바 있었는데 네. 예, 백미님 포함해서 우리 교우분들은 아 그래도 교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네. 그러나 아주 그 구태의연한 사고 방식에 쩔어가지고 제가 나이가 많아서 같은 나이면서 그래.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나보다 어리잖아 생각해보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라고 할 때 상당히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칫하면 몸 이 몸으로 느끼는 중요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말이에요. 예, 여기에 갇혀서도 안 되지만 예. 또 이것이 갖는 무척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완벽하게 온라인 예배로만 교회가 되는 것은 조금 쉽지 않겠다. 예, 그러나 그것을 병행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아주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저 유기농 수사님하고 변호님?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는데 예, 그래도 뭐 한 비율로 따지자면 한 7대 3이나 6대 4 정도로 해서 하면 병행을 해야 된다. 예, 좋지 예. 않을까. 예. 그래서 저는 그 세 명 사람 유비쿼터스 교회에 만약 교인이 딱 이제 모집된다. 그러면 뭐 정말 우리 정교인이 된다. 그러면은 1년에 두 번 이상 뭐 온라인에서 만나기. 그다음에 신방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이렇게 해 보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또 제가 염려되는 건 뭐냐면 저도 이제 온라인 세계에 나름대로 기반을 두고 커뮤니티도 많이 해보고 또 운영되고 그랬는데 이게 말이죠. 실제 만나면 정말 말씀도 없고 차분한 양반들이 온라인 공간에서는 완전히 열혈토사가 돼가지고 전혀 다른 인격으로 대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 충돌 또 저기 충돌 이래가지고 정말 이 공동체가 유지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온라인에 대해서 제가 높이 평가했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좀 현실 세계와 많이 좀 동떨어져 있구나. 이런 면이 있으면 저런 면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백미님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산전수전 다 겪으셔가지고 뭐 다 아시더라고요. 네, 앞으로 이 그 뭐죠? 3차원으로 이렇게 영상이 나와서 직접,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집에 있고 교인들은 다 각 집에 있지만 어느 온라인 공간에서 아바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실제적인 느낌을 갖는 그런 시대가 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예배당에 그 저기 뭐야 사람들이 접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 저기 아바타로 앉아 있어요. 아바타로 앉아 있고 뭐 다양한 사유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모두가 전부 다 인류가 처음 겪는 거라 처음 겪을 때는 실험 정신도 필요하지만 매우 조심하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터넷 공간에서 그게 직접 대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어 사용도 오해가 많고 그렇죠.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기가 쉽지 않고요. 감정이 감정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텍스트만으로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주 진짜 고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농담하는 것도 그냥 얼굴 보고 농담할 때 농담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농담을 어떤 이 SNS상에서 글로 쓰면은 이게 오해하기가 쉬워가지고 또 이게 남잖아요. 두고두고 얘가 지금 나한테 왜 이랬지? 이러면서 오해가 많아져요.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세밀하게 잘 이제 조절되지 않으면은 온라인 예배나 온라인 교회는 이게 만만치는 않다. 그래서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 진도 끝났나요? 네네. 아, 그러면 진도 나가죠. 진도 나가시죠. 예. 그러면 우리 오늘은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지금 병 고침을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일부러. 네. 네. 마가복음서 지난주에 예고해 드렸던 대로 5장 좀 길지만 그래서 다 읽겠습니다. 이 문장이 아주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이 오늘 장면이 5장 1절부터 20절. 네. 봉독하겠습니다. 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괴롭히지 마십시오. 자,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놓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천 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대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아멘. 네. 아, 이 구절 참 네. 읽을 때마다 감동입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네. 대단한 구절입니다. 이 마가복음서에는 이렇게 1절부터 20절이나 있는데 마태는 이런 마가의 아주 위대한 이런 점을 잘 모르고 이걸 7절로 너무 간략하게 만들어 놨어요. 축약을 했군요. 네, 축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네. 그냥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훅 지나가고 누가복음서에도 14절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아주 마가는 자세하게 아주 이걸 기술해 놨습니다. 그 지난 강의에서 우리 그 뇌졸중 환자, 성경에 중구병자가 되어 있는 그분 예수님이 고칠 때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너를 고쳤다나 내가 너를 용서한다가 아니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아. 어?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신학적 용어로는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 이거는 주체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아픈 사람이 나은 것에 더 강조를 둬요. 그 사람이 용서를 받고 죄가 난 거죠. 그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그걸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내가 고쳤다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고 아. 그게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라는 거를 마가복음서 계속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치유의 가치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돼요. 진짜. 절대 안 됩니다. 예. 너무 강조해가지고 뭐 자기가 막 손만 대면 병 고침이 일어나고 저기 땅끝 예수 전도단 이초석 씨라고 그 양반도 보니까 뭐 체육관에서 마이크 잡고 뭐 그 사람한테 막 뭐 소리를 친단 말이죠. 그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무슨 악령이 사람한테 소리를 치는 것 같고 뭐 그런 경우 어떻게 봐야 돼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논쟁이 있고 또 뭐랄까 이렇게 오해가 있고 막 이런데 그거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또 문자 그대로 그 악령을 개인에게 정말 깃들린 어떠한 실체적 존재로 이해하고 그것을 쫓아내는 방식으로 예. 그 사람을 고치는 행위는 네. 물론 오늘날에도 가능하긴 가능할 거예요. 예. 그런데 2000년 전 정말 고대 사회에 그런 자연과학적인 어떤 전혀 의학지식 같은 것이 전혀 없을 때 네. 그렇게 고치는 방식하고 네. 오늘날 의학지식이 아주 풍성하고 특별히 정신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정신과라고 하는 학문이 아주 엄청 발달한 이 사회에 꼭 그렇게만 고쳐야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그 신옥주 네. 씨도 따귀를 때리면서 그러니까 타장마다 타장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고친다고 하는 행위가 오히려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건 잘 구분해야 되고요. 네. 그러나 지금 용민이 말씀하신 대로 고친다는 거 이건 너무 좋은 거죠. 아파본 사람은 알죠.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는 치유를 하는 것은 좋은 거고 병이 나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고치는 방식은 다양한 게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병 걸렸다는 거하고 그 병 걸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받는 고통하고는 약간 분리할 수도 있다. 단순히 병 걸린 것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구조라든가 그다음에 그 시대적 문화적 분위기라든가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격리 또는 그 시선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치유한다는 사실이 단순히 이렇게 귀신 내쫓아서 병 고치는 그런 게 아니고 또 의사가 와서 딱 세균만 없애주는 게 아니고 이 사회 전체의 어떤 분위기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병 고침을 문자 그대로 똑같이 그렇게 무슨 그 엑소시즘 귀신 축출하는 사람 그 사람 뭐라 그러지? 퇴마사 같은 사람 그런 식의 방식은 21세기에는 잘 안 통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만 이해하면은 오늘날 다른 수많은 방식의 치유가 가능한데 그걸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걸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르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 보니까 국민일보 토요일에 온갖 기도원 광고가 실리는데 보니까 그 목사의 그 영험한 능력 중에 축귀 그 귀신을 축출한다. 이쪽에 말씀하신 대로 퇴마사 아니에요? 퇴마사죠. 예.
그의 그 죽기가 예. 그 네. 신학적으로 어떻습니까? 선생님? 아니요. 그거는 가능해요. 가능하고 네. 실제로 있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 카톨릭에서는 물론 영화 종종 보지만 네. 그것만 담당하는 사제도 계시잖아요. 엑소시스트. 네, 네. 정말 사제만 또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또 놀랍게 그리스도교에만 있는 전통도 아니에요. 전 세계의 샤먼들도 사실은 축기를 행하고 많이 고쳤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고대에 병자를 치유하는 하나의 방식일 수는 있다. 그래서 오늘날도 뭐 너무 이렇게 현대의학도 아직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그것이 안 되고 이제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못 도와준 상황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도를 낳는다든지 그런 정말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떠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낳는 경우도 있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도 계속 경계하지만 그렇게 낳는 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거기서 멈춰가지고 예수님을 그저 퇴마사 정도로 알고 그냥 기적 베푸는 사람 정도로 안다면 그거는 이제 윤리와 종교가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나쁜 짓은 다 하면서 병만 낳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건 안 된다. 그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어쨌든 근데 오늘 말씀도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은 이 성경의 내용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살펴봐야 할 것들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그 배경을 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봐야 되는데 자세히 보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갈 수 있으니까 일단은 먼저 우리 두 분이 가장 궁금한 것부터 물어보세요.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게 중요할 테니까 그것부터 얘기를 하고 좀 세부적인 거는 시간 남을 때 더 하죠. 네. 저는 저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강 때 네, 이 얘기 조금 했어요. 네, 조금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거라사 지역에 어떤 역사적인 네. 일이 있었다. 네. 사실 전 그게 그래서 그게 제일 궁금해요. 지금 그렇죠. 자, 지금 여기 또 재밌는 게 이제 하나 그러면 우리가 늘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디서 언제 벌어지는지가 중요하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라사예요. 그리고 여기서 악한 귀신, 이 악한 귀신이라고 성경에 번역된 거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있죠. 우리가 마가복음서 1장에서 거기도 똑같이 악한 귀신이라고 번역한 거, 제가 이제 더러운 영이라고 고쳐줬지만 그게 안식일에 회당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안식일 회당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더러운 영이 있어요. 그런데 더러운 영이 어디냐면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에 있는 더러운 영은 유대교 회당에 있는 더러운 영하고 뭐가 다른가? 무엇이 사람을 괴롭게 했길래 그러니까 유대교 회당 질서, 안식일 질서가 당시에 아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억압했듯이 여기도 뭔가 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이 여기 지금 귀신 들린 사람들을 억압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내용으로 보면은 뭐 쇠사슬도 끊고 뭐 이렇게 얼매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센 귀신이 들어있다고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또 생각했을 때 정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보면 막 주체할 수, 그러니까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없는 귀신들이 제어가 잘 안 돼요. 제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귀신으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 1강 때 잠깐 해주신 말씀을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봤을 땐 아 그게 아니구나. 뭔가 다른 어떤 배경이 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거랑은 또 이렇게 다르게 생각이 들었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미쳤다. 그 예를 들어서 정신 이상자다. 이렇게만 얘기하기에는 이 사람은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이 온 거를 보고 물론 이 안에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는 더러운 영이 얘기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그 이 사람이 정확하게 상대가 누군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는 정신 분열이 돼가지고 막 옳고 그름을 분열 못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대신 여기 보면은 쇠고랑을 끊고 막 소리를 질러대고 자기 몸을 막 이렇게 상처를 내는 걸 봐서는 이거는 조증. 예, 이제 그 조울증이라는 게 있는데 조울증, 우울증과 조증. 예, 우울증과 조증이 함께 있는 그 정신병이 있어요. 매닉 디스프레스 사이코시스라 그래가지고 예. 그 조울증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는 것도 무덤에 살잖아요. 예. 무덤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산 사람은 없는 곳이거든요. 죽음의 공간이고, 그러니까 홀로 있단 말이죠. 이럴 때는 우울증이지. 네, 마을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서. 어울릴 수가 없는 거죠. 스스로 고립된 거예요. 스스로 고립된 게 하나가 우울증이네. 근데 가끔씩 막 화가 나고 정신이 막 감정이 끌어올 때는 너무 세니까 자기 몸을 상할 뿐만 아니라 여기 쇠사슬이나 쇠고랑도 부숴낸다. 그 인간의
인간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구속인데 그런 걸 딱 묶어놓는 게 그걸 누가 쇠고랑하고 쇠사슬을 채웠을까요? 그죠 동네 사람들이 한 거죠. 동네, 사람. 동네 사람들이 아, 너무 사람이 예, 봉제가 안 되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왜 이러한 증상, 이런 조울증 또는 아주 심각한 트라우마 같은데 이거는 그런 거에 걸렸는가를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단서가 바로 이 귀신의 이름이었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쇠사슬로 동네 사람들이 묶었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 어떻게 사람들을 해야 그러니까 상처를 입혔거나 그 사람들을 어떻게 위협을 가했다는 사실 내용은 없어요. 맞아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사태 자체가 아무래도 두려우니까 꼭 한 다음 아니 제가 여기서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은 누가 하기 전에 날 맞겠죠. 이건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봤더니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군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군대. 이게 이제 원어로 레기온인데 이 레기온이 중요합니다. 이게 레기온이 바로 로마의 군단 한 4천 명에서 많게는 6천 명까지 한 조직이 되는 군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라사의 네. 로마 군대가 진주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때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시기에 네. 예, 이 시기에 예수님 시기에 거라사에도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이 그 아주 고고학적 사실을 밝히기는 무척 어려워서 그러나 대강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로마는 엄청난 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국이 전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25개의 군단을 뒀습니다. 25개의 군단이 있었고 그중에 한 군단, 제10군단이라고 하는 군단이 주로 예루살렘, 유대, 그다음에 갈릴리 여기를 관장하는 군단이었어요. 그리고 원래 주둔지는 시리아예요. 시리아. 예, 시리아지만 또 일부는 이제 이런 데 뭐 거라사에 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리고 시리아에 딱 주둔하고 있다가 이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가 이 식민지에서 무슨 반란이 일어나면은 탁 나가 가지고 그걸 제압하는 거죠. 아. 근데 실제로 헤롯 대왕 우리가 이제 그때 지금 태어날 때 얘기했는데 헤롯 대왕이 죽죠. 왜? 그때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헤롯 대왕이 워낙 못되게 굴었기 때문에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갈릴리에서도 반란이 일어났어요. 기원전 4년경에 헤롯 대왕이 죽고 유다라는 사람이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 반란을 진압하러 바로 그 북 이스라엘 저기 갈릴리 북쪽에 있는 시리아에서 이 로마 군단이 10군단이겠죠, 당연히. 딱 옵니다. 와 가지고 그때 반란 일으킨 사람을 전부 제압하고 무려 2,000명을 십자가형을 처해요. 2,000명이나? 네, 2,000명을 십자가로. 정치범으로? 네, 정치범이죠. 다. 반란 예. 일으켰으니까. 예. 예. 그 달아매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로마 군단이 언제나 있었고, 이 로마 군단은 그렇게 왁 반란이 일어났을 때 과감하게 가서 제압을 하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그러면 거라사를 알아야 되는데, 거라사는 이게 엄청난 도시여가지고 사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이 거라사라는 데가 이쪽 그 갈릴리 호수 있는 이 동쪽이잖아요, 동쪽. 그러니까 이쪽에 그 바벨론 문명, 아시리아 문명과 그 다음에 이쪽 서쪽으로는 이집트 문명, 저쪽 페니키아, 또 히타이트 문명하고 딱 가교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중요한 도시였단 말이죠. 이 도시가 아주 중요한 도시였고 지금의 거라사를 아주 멋있는 도시로 만든 거는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었어요. 그 후에. 네, 그 후에 이제 예. 원래부터 있었던 도시지만, 근데 그 도시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잠깐 이제 유대가 그 마카비 왕조 때 독립했을 때 자기네 땅으로 수복해요. 그 유대 땅이 된 거 다시. 그런데 로마랑 전쟁해가지고 이제 로마가 지잖아요. 로마가 이기잖아요. 그 마카비가 진단 말이에요. 왕조가. 예. 그래서 이제 로마에 또 식민지가 되는데 그때 폼페이우스가 거기를 또 점령하는 거예요. 그때도 로마 군대가 들어가서 또 그 짓을 했겠지. 아, 예. 전략적 그리고 요충지. 66년부터 74년, 뭐 짧게는 68년부터 72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때 벌어졌던 유대와 로마 전쟁에서 바로 베스파시아누스 장군, 그 장군이 여기에 로마 군단을 보내서 거라사를 완전히 딱 제압합니다. 그리고 그 제압한 이야기가 유대 고대사에 있어요. 유대 그 전쟁사. 이제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유대 고대사, 유대 전쟁사를 썼는데 제가 읽어줄게요. 이건 좀 필요해서 읽어볼게요. 네. 로마 장군 베스파시아는 기병대와 많은 보병과 함께 루키우스 안니우스를 거라사 지방에 보냈다. 안니우스는 마을을 공습한 후에 미처 피하지 못한 천여 명의 청년들을 살해하고 그들의 가족들을 포로로 잡고 또한 군사들로 하여금 재물을 약탈케 했다.
마침내 그는 주거지를 불사르고 주변 마을로 행군해 나갔다.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도망갔지만 노약자들은 비명에 갔으며 모든 것이 불길에 휩싸여 사라졌다. 이렇게 전쟁은 산과 들로 퍼져나갔다. 바로 이때가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직후에 마가복음서가 쓰이는 거거든요. 70년에. 그러니까 마가복음서 저자는 이 로마 군단의 기억을 가지고 예수님 시대와 지금 엮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정도면 이제 알겠죠. 이 정도면은 왜 여기 청년을 우리가 유대인 청년을 생각하고 원래 잘 살고 있었는데 이러한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리고 이런 로마 그 군대의 아주 학살, 그다음에 폭력 이런 것 속에서 여기 청년들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네. 청년들 잃고 가족 잃고 그 가족들이 그런 이제 동굴 안에 있는 무덤에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는 그 가족들 무덤을 못 떠나고 또 성질 나니까 예. 막 소리 질러대고 막 그냥 동네 사람들이 막 못하게 막 말리다가 뭐 힘이 너무 세니까 막 쇠고랑도 차고 근데 그것도 끊고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가진 어떤 그 전쟁의 네. 피해자인 거네요. 네, 그래서는 여기를 읽을 때마다 영화가 두 개 영화 생각나요. 네. 하나는 꽃잎이라는 영화예요. 혹시 아이고. 이거 보신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봤지. 5.18 민주화 운동. 네, 네. 예. 그 이정현 씨가 가수 예. 이정현 씨가 아주 그때 예. 고등학생인가 그랬는데 아마 그 맞아요. 출연해가지고 주인공으로 예, 예. 예, 아주 대단히 연기를 잘해서 그 문성근 씨가 인터뷰한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이제 문성근 씨가 거기 뭐 장인가 누구 같은가 무슨 그 노동하는 그 노동하는 사람 노동자인데 그 장인가가 그 여자아이 미친 여자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뭐 나쁜 짓도 하고 이런 영화인데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미쳤나 날 이제 슬슬 파고 가는 영화예요. 그리고 얘가 막 뭐가 공포에 휩싸이면은 돌 같은 걸로 막 날카로운 걸로 여기 손목을 아이고. 막 자해를 해. 그 영화 속에서 네. 얘가 왜 이러나 봤더니만 이게 바로 1980년에 광주에서 학살이 일어났고 그때 아주 어린 아이였는데 엄마가 손을 잡고 있었는데 엄마가 총에 맞아서 죽어요. 총에 탁 맞아서 죽으니까 이 아이가 자기도 무서우니까 빠져나와야 되는데 엄마가 이 손 잡고 있는데 이게 안 빠지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확 빼고 나오고 막 그걸 빼려고 이렇게 하는 그게 영화의 장면 나오거든요. 그 부위에 자해를 했다? 그 부위에 자해를 하는 거야. 그럼 두려움이 생기면 또 엄마가 나이를 주나 빨리 도망가야 못 도망가게 누군가 잡고 있는 걸 가지고 막 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 영화 생각나고 또 하나는 상계동 올림픽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상계동 올림픽 혹시 이거 아시나 모르겠는데 88년에 나온 영화죠. 야, 대단하시네. 네. 역시 방송에 있어서 이건 예. 다큐멘터리 영화고 이게 이제 한마디로 예. 이 88 서울 올림픽이 예. 그 아주 번화한 자본의 잔치라면은 상계동 올림픽은 거기에 상당히 그 대조되는 예. 네. 김동원 감독이라고 다큐멘터리 쪽에 아주 잘 찍은 감독님의 작품인데 얼마 안 돼? 30분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올림픽이 열리면서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봉송 하는 자리에 그런데 이 외신이 와서 막 찍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주변이 너무 못 살고 이러면 안 되니까 거기 사람들을 철거해가지고 결국 거의 미화 작업을 하는 그래서 그 86년부터 88년 그 전까지 그 미화 작업을 하는 내용을 아이고. 상계동 올림픽이라고 해요. 그 제가 사는 동네란 말이에요. 상계동. 예, 제가 살던 동네가 이제 성동구 행당동 그쪽인데 거기 이제 한양대학교 체육관이 있었고 거기서 배구 경기가 있었어요. 그때 주변에 이제 슬럼가라고 불릴 그런 동네가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했느냐. 그 지붕도 또 전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자체가 굉장히 허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일조권을 침해하건 말건 간에 이걸 다 가려버린 거예요. 천장 부분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천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보기 나쁘다고. 보기 나쁘다. 사람 사는 동네인데. 맞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상계동 일대를 성화봉송하는 그 길 주변의 사람을 강제 철거해요. 그냥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이 사람들을 대거 어디에 이주시키냐면은 부천으로 이주해요. 부천에 그 비닐하우스 단지가 있었거든. 예. 거기에 그냥 가서 살라는 거야. 그건 참 옛날에 참 한국도 폭력적이었어요. 그 이제 또 70년대 때는 광주, 경기도 광주로 맞아요, 맞아요. 이주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집을 졌는데 네. 또 거기가 소가 봉송 그 길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나와서 공무원들이 집을 때려부셔요. 영화 장면에. 네.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에 한 청년이 상가에 쫓겨나와서 거기서 집을 졌는데 그거 가지고 부시니까 이 분노 때문에 참지 못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렇게 이제 땅바닥에서 막 뒹구르거든. 근데 제가 이 성서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게 생각나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분명히 이런 사람들의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는 너무 강력한 억압과 폭력에 어떻게 저항할 수 없을 때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정확하게. 제주 4.3 그 피해자분들이 많이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다라는 거를 정말 이제 학문적으로 알게 된 거는 이건 이제 잠비아, 그 잠비아 지역의 그 원주민들 때문에 알게 된 건데 문화인류학 중에 교차문화인류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서로 이제 다른 종족들을 이렇게 비교해보면서 아이디어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 잠비아가 이제 그 아프리카잖아요. 이제 거기 영국이 여긴 지배했는데 그 잠비아에 사는 그 이제 족 이름이 뭐더라? 루발레족인가? 아, 루발레족. 루발레족인가 하는 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원래 원주민이죠. 그 아프리카 원주민.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병 중에 병 이름이 마함바라는 병이에요. 마함바. 이게 어려운데 마함바. 이거는 조상들이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말하면 딱 귀신이야 진짜. 예, 예. 조상들이 죽고 딱 저기 가셔야 되는데 금강산에 가셔도 못 가고 조상들의 영이 현재 자기를 사로잡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마함바라고 불러. 그런데 현대에 와서 1940,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와서 1940년대인데 그때 새로운 병이 생겨요. 이 종족에. 근데 그 병의 이름이 빈델레, 빈델레. 빈델레라는 병의 이름인데 그 빈델레라는 병의 이름을 이 루발레족의 말로 이제 번역하자면은 우리말 그 말인데 그걸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번역하자면 유럽인이에요. 유럽인. 유럽에 대한 어떤 분노. 그러니까 알겠죠. 적개심. 그러니까는 이 병, 그러니까 질병이 사회 구조적 불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로마 식민지 지배하에서 질병에 걸린 사람의 병이 레기온이었던 것과 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레기온을 몰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몰아내지 말아달라고 제발 우리를 봐달라고 이렇게 막 빌어. 그랬는데 보니까 마침 거기에 돼지떼가 있어요. 네. 그랬더니 걸로 이제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돼지떼로 가는 이유는 이게 원래 나쁜 놈들은 나쁜 곳에 간다. 이런 거랑 이어져요. 왜냐하면 돼지는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안 먹어. 부정한. 유대인들은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건 부정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왜 데카폴리스 이 지역에서 거라사 지역에서 돼지를 키우나? 이건 다 당연히 로마 군인의 식량, 또 로마의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런 재물 네. 이런 거였죠. 왜냐하면 유대인들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로마에 대한 노골적인 어떤 그 노골적인 정감이 담겨 있네요. 그렇죠. 게다가 아까 말한 로마 십군단의 깃발에는 멧돼지가 그려져 있어. 오, 야. 그러니 이 얘기가 얼마나 리얼해요. 이거는 예수님이 바로 이 청년을 이렇게 만든 로마 군단, 식군단을 돼지와 함께 저 악한 것과 함께 그냥 바다에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 대단하죠? 예수님이 나가라고 했을 때 자기들 그 지역에서 마가복음에는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얘기했다고 했어요. 누가복음은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사탄의 세력이니까 사탄의 세력은 지옥에 가야죠. 원래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면은 가장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 네. 이제 존재를 알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싸움에서는 예수님이 100%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바로 원래 사탄은 사탄이 머물 하데스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그는 누가복음 때문에 성령적인.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딱 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이 지역에 내보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내보내달지 말라 이렇게만. 그런데 여기서 바로 바지에 빠져죽었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사실은 거라사라는 데하고 이 바다는 당연히 갈릴리 바다인데 제가 재봤어요. 네. 길이가
서울에서 오산 거리입니다. 예, 56km니까. 예, 서울에서 오산 거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돼지가 막 달려가지고 56km나 56km 되는 거리를 가서 빠졌다. 그리고 돼지는 내리달릴 수가 없어요. 돼지는 이렇게 돼지를 내리달릴 수가 없어. 뒤뚱뒤뚱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실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다는 게 아니죠. 이거는 바로 거라사의 로마 주둔군이 거기에 주둔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에서 생긴 어떠한 그 역사적 사건들을 이런 이야기 속에 아주 가득 담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물속이라고 했고요. 누가복음은 호수라고 했어요. 누가복음은 정확한 이제 호수를 아는 거지. 왜냐면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거든. 그 헬라어 바다도 있고 호수 있는데 그거 모르니 호수라고 써야지. 그건 맞죠. 예. 물속은 어디냐면은 바로 그 혼란, 혼돈. 예. 그거는 악의 세력이 가득한 곳. 글로 빠져들어야 되는 거고. 아주 이거 잘 보셨네요. 그래가지고 마가는 아니 마태는 그래서 사실은 가다라를 고쳐요. 근데 가다라를 고쳐도 거기도 10km예요. 6마일이야, 6마일. 9.65km가 돼, 하여튼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재밌는 게 이렇게 그럼 이건 좋은 일이잖아요, 사실은. 좋은 일이죠. 네. 예, 이제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만약에 일제 식민지다 뭐 아니면 아유 마찬가지야. 사드 지금 그 소성리에서 사드 가지고 엄청 투쟁했고 저 해군 어디에 해군 기지 제주 해군 기지 그 아름다운 구럼비 마을을 그 거기다 그냥 군대 그게 들어오면 되겠어요? 네. 군사 기지가? 그러면 그런 게 그냥 싹 없어지고 다 평화롭게 자연을 즐길 수 있다.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야.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일을 본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어떤 걸 두려워하냐면 15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 그리고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이제 모든 일을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 자기네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간청을 해요. 왜요? 당연하죠. 돼지 떼가 다 빠져 죽었잖아요. 경제적 손실이 있었지. 아. 돼지 떼는 로마인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로마의 지배지에 있었으니까 로마에 빌붙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로마에 저항한 세력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로마에 저항하다가 미친놈이 된 사람이 제정신 돌아오니까 자기네들의 모든 죄악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드러나죠. 그러니까 밑에 계층이 아니라 뭐 민중들이 아니라 가진 사람들이 뭐 가진 사람들이든 민중들이든 간에 어쨌든 이 돼지떼를 치고 이 마을에서 로마 세력과 함께 했던 사람들 먹고 사는 게 더 급했던 네 그랬을 수도 있어요 물론 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 어렵긴 어렵죠 예. 근데 우리가 어쨌든 먹고 사는 일을 할 때 올바른 일을 해야지 나쁜 일을 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이게 고민은 고민이죠 지금도 뭐 코로나 때도 나쁜 일을 돈 버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군 기지 들어오고 미군 들어오면은 그것 때문에 좋은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예, 그러나 궁극적으로 무엇이 궁극적으로 가장 옳은 것인가. 예,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2,000마리 돼지 떼 정도는 우스개였다. 그런데 오늘날 경제 얘기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오히려 우스개여기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 걸 생각해야 한단 말이죠. 예, 너무 이 하나하나가 대단해요. 옷을 입었다는 거는 이제 예, 제대로 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 당시 옷은 신분을 상징하니까 네. 예, 옷을 안 입으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거든. 근데 옷을 멀쩡하게 입었다는 건 이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재밌는 게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이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제 네.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보고 그 군대 귀신이 예, 딱 지는 거, 패배하는 걸 보고 함께 있게 달라고 하죠, 예수님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함께 있게 달라는 게. 제자가 되겠다? 제자가 되겠다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그 제자를, 열두 제자를 부르실 때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권능을 주고 뭐 병자 치유를 주고 선포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셨다. 함께 있게 한다는 거는 제자가 되겠다는 거거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 그래. 아, 이것도 재밌어요. 그래서 막 불 받아가지고 아무 때나 다 목사 되겠다고 그런 사람도 많은데. 그런 거 많아요, 진짜. 오랜만에 듣는 표현이네요. 그럼요. 우리 또 나이 들어서
갑자기 불 받아가지고 나는 목회를 가야 된다고 하나님을 가야 된다 그런 사람 많아요. 몰라. 이거 많은데 네. 근데 그것도 중요해요. 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다시 가족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 그리고 원래 살던 그 가장 기초적인 생활을 회복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따르려면 가족을 버리는 그럼요, 게 아니라 가족을 버려야 되는데 이건 오히려 네. 가족하고 있으라 그래. 예수님은 넌 나 따라오지 말라 그래요. 사이비들은 그렇게 가족을 버리고 나와라 그렇지만은 그렇지. 예, 재산 다 팔고 예. 네 다 홍금 바치고 따라라 이렇게 하죠. 네. 예, 그러나 예수님은 네. 그렇게 하신 데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가족을 회복하고 마을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을 잘 살게 하는 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그냥 회복하라 이 차원의 말이 별로 와닿지 않는데 일상을 회복하라 아, 이 말이 요즘엔 또 와닿지. 감동이 됩니다. 네, 네. 그럼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정말 일상을 회복하러 가서 한 게 뭐냐면 선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완전 이방 지역인 데가볼리 이거는 데카폴리스인데 10개의 도시예요. 아까 네. 말한 로마 군단이 점령해가지고 로마 제국이 점령했던 10개의 도시. 거기에 드디어 이제 제국의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아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는 거죠. 네. 비록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치유받고 새로운 삶을 누리고 또 새로운 삶을 누리라고 당시 그 주변 지역들을 바꿔간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인 거잖아요. 선교죠. 선교.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렇죠. 그렇죠. 야, 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로마에 대한 어떤 분노가 가득하죠. 노골적이진 않지만 곳곳에 여러 장치를 통해서 당연하죠. 다루고 있는데 또 때마침 이때가 그 이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네. 박살날 시점, 네. 또 네. 그리스도교 공동체도 네. 박살날 시점. 네. 그렇죠. 이게 다 여기 개입이 돼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그렇죠. 이 세상에 잔존하고 있는 제국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미국을 여전한 천조국으로 여기고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 이제 보세요. 성조기 들고 다니고. 그것뿐만입니까? 지금 우리 사회도 여전히 제국주의의 그늘에 영향을 받는 게 뭐냐면 우리도 역시 똑같이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미소 열강의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국주의에서 이제 공산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발생하면서 소련과 미국이 갑자기 세계에 투톱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그 둘이 전쟁을 치르는데 그 대리전 양상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거예요. 순전히 우리가 원해서 전쟁한 게 아니라고 이게. 그것도 동족끼리 강대국의 어떤 부추김에 의해서. 그러니 그 한국 전쟁의 그 아픔이 지금 우리 얼마나 지금까지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제가 근데 요즘에는 우리 문 대통령 되시고 이제 그 전부터 물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계시지만 이 남북 평화 이 문제 애를 써가지고 그런데 그런 게 아주 없을 때, 아주 반공주의에 우리가 찌들었을 때 우리의 상상력조차 제한돼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섬이야 섬. 북한은 없거든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한반도 그리려 그러면은 다 이렇게 막 저기 막 박두사까지 이렇게 막 그리는데 솔직히 차 그리려 그러면 그렇게 그리면 안 되지. 못 가잖아. 우리나라 못 가는데. 그럼 이거 딱 빼고 그리면 완벽하게 섬입니다. 완벽하게 섬이에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한번 얘기했어요.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알죠? 베를린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딴 거. 네. 베를린 어떻게 갔어요? 그때 당시 송기정이 베를린 가기 전에 도쿄에서 훈련하고 있었거든. 그 도쿄에서 베를린 어떻게 갔을까? 배 타고 갔겠죠. 배 타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네. 배 타고 부산에 왔어요. 물론. 네. 부산에서 기차 타고 네. 대륙 횡단 열차 타고 간 거야. 아이고 세상에. 자 그러니 네.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는 서울역 옛날에 서울역 새로 지을 때 거기 막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서 거기서 일제 시대 때. 표가 발견됐는데 네. 그게 서울역 출발 스페인 마드리드 도착이에요. 그럼 국제역이었어 국제역. 그런 근데 우리 그런 상상을 못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상상력이 제한된다고 여기서 기차를 타고 대륙으로 횡단해서 유럽을 간다는 생각을 못해요. 요즘에는 해. 요즘에는 네. 요즘에는 이제 막 우리가 그런 우리 그 H 무슨 뭐 이런 그 경제도 발전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1대1로 연결해가지고 대륙 횡단을 우리가 다 같이 연결해서 네. 마음대로 가자 이런 거를 이제 와서 꿈꾸지 70년대 80년대 어느 누구도
그런 꿈을 못 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북한은 아예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나라로 여겨야 된다. 이 관념들이 보수 정치인들한테 아주 투철해가지고 그때 기억하세요. 2007년에 그 대선 당시에 박근혜가 이제 내세웠던 공약이 뭐냐면은 그 철도 팬이라고 인천항까지 기차가 가. 인천항에 정박돼 있는 철도하고 연결된 배가 있어요. 아, 거기 그래? 기차가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중국에 천지 남아 그쪽에서 또 이렇게 철도하고 연결지어서 대륙으로 가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유치한 그런 공약을 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때도 해방 전 신문들을 쫙 봤는데 와 놀란 게 있습니다. 네. 거기는요 우리는 국제면에 나가서 볼 만한 뭐 유럽 이 소식들이 당시 신문에서는 국내 뉴스하고 거의 맞아요. 비슷하게 비중 있게 다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도 연결이 된다면, 도로가 연결된다면 우리의 시간은 대륙으로, 세계로 그렇죠. 확장될 수가 있겠다.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는 구한말, 일제시민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활약한 곳은 세계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남북 분단이 되고 전쟁 나고 이후에 우리는 너무 쪼들어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이제 약간 달라지고 있지만. 그리고 자 보세요. 한국전쟁을 벌이면서 이제 남한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의 덕을 얻었다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21세기 현재 우리는 중국과 가장 교역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터졌을 때 중국발이라고 엄청 얘기했죠, 언론이. 근데 지금 미국이 14만이 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뭐 16만, 20만 막 가서 갈 텐데 지금 중국에서 오는 사람 막아야 된다는 얘기 언론에 단 한 줄 나와요? 이게 바로 우리의 그런 미국 의존적인, 사대적인 어떤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국주의가 주는 어떤 우리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거 이것뿐만입니까? 그다음에 이제 전쟁에 때문에 그동안 엄청나게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제 자백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또 자백 아시죠? 네. 자백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 내용도 좋지만은 나중에 끝나면은 그게 이제 간첩 아닌 사람을 간첩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보내고 죽이고 한 그런 걸 다룬 영화인데 뒤 자막에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일지를 쫙 끌어올려 이렇게 쫙 올리는 거 뭐라 해야 되나 마지막에 올라가는 거. 그 스크롤. 네, 스크롤로 1900 그 어떤 해방 이후에 이제 전쟁 이후에 간첩 아닌 사람 간첩으로 얼마나 우리 국가가 조작했는지를 쫙 올려요. 근데 어느 시점 되면 탁 없어 끊겨. 그게 민주정부 10년이에요. 그때는 그런 거 안 하는 거거든. 그러니 이게 이런 전쟁과 폭력에 기대어서 자기 권력을 누리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국민을 간첩으로 몰고 이런 일을 해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어떤 통치 수단을 공고히 하려는. 그렇죠. 이번 총선에서는 그런 그 낡은 시대에 낡은 그 방법으로 국민을 통제하려 한 그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국민들이 똑똑히 따져봐야 되고요. 표로서 응징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성경의 이야기가 이게 정말 옛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로 들어와 봐도 여전히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여전히 우리도 이런 로마 제국의 밑에서 정말 신음하던 이 청년처럼 우리도 여전히 그런 제국주의적 어떠한 세력들 밑에서 신음하는 건 아닌가, 또 생각을 잘못하는 건 아닌가, 예? 예,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해봐야 되고요.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그 북한군 소행이라고 그런 거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우리에게 얼마나 슬픈 일이고 슬픈 역사인지를 예,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참 그 거라사의 그 광인, 거라사의 미친 사람 이야기는 그 곱씹어 볼수록 참 깊은 그런 감동과 또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정말 많은 가치를 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성경의 이야기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얘기가 정말 살아 숨쉬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자, 목사님 기도해 주심으로써 오늘 그 수요 사경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다음 주 광고를 해야겠는데 다음 주가 보니까는 이제 우리가 그 종려주일을 종려주일인가 되나요? 부활주일 앞두고 되나요? 네. 아 부활주일 앞두고 되는 거죠. 네, 예. 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선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총선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총선 얘기를 내가 뭐 해서 누구 찍으라는 얘기는 안 하겠죠, 당연히. 아, 예, 예. 예. 그래서. 성경에 총선 이야기가 있습니까? 성경에 이제 총선 이야기는 없어도. 예, 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아, 좋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 이런 얘기도 있고. 예, 예.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예. 권세 복종하라.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래서 그 오늘날 무슨 이게 또 종교 탄압이다. 그러니까 국가와 종교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국가적인 어떠한 이런 중요한 정치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한 번은 얘기하고 싶었어요. 오, 갑자기 생각났어요. 저희 과거 10년 동안에는 10년 그 두 정권에서는 그 로마서 말씀을 갖고 국가에 복종이라 이래갖고 그랬던 지금 목사님들이 지금은 왜 탄압을 하느냐 지금 말을 아니, 바꾸시잖아요. 박정희 전두환한테 로마서 13장 설교하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도 침묵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런데 이런 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이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또 뭐 하나님이고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말에 진짜 의미가 뭔지 이런 걸 한 번은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는데 총선 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리고 목사님 하나 그 전광훈 씨가 아 이제 그 감옥 들어가기 전에 누차하고 다닌 얘기가 본회퍼 목사의 말 미친 운전자 멈춰 세워야 한다. 처음에 그 양반이 본회퍼를 몰라가지고 존 웨퍼라고 했었어요. 맞아요. 대우 들었어요. 햄버거 이름인 줄 알았어요. 자, 그리고 그 부분. 맞아요. 그 부분도 좀 한번 풀이되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정확한 판단을 해야지 그렇게 막 성경 말씀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는 아, 참 너무 그거는 오히려 정말 성경 모독입니다. 그거는. 예,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구한다는 우리 광고를 한번 드리고 그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목사님. 주님. 아, 코로나19로 여전히 정말 세계가 힘든 상황들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참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또 모든 인류가 그런 모든 피조물들과 더불어서 함께 좋은 삶, 정말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기 원했지만 우리 인간은 남을 착취할 뿐만 아니라 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서로 싸우며 또 폭력으로 그런 일관된 또 역사들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 거라사 강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거대한 제국의 폭력 앞에서 희생되는 청년의 아픔을 기억하며 오늘날도 우리 사회에 또 그런 일들이 없는지 여전히 한국전쟁과 또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또 독재정권과 싸우는 과정 속에서 또 이 땅에 그런 많은 아픔들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봐야 되는 것은 아닌지 정말 잘 돌봐야 되는데 우리가 또 많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성서 공부가 우리의 삶과 연결되게 하시고 더 나은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한껏 노력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코로나19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들과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